오늘은 정의합의 두 이자부터 울릴 향까지 여덟 자를 공부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 많거든요. 그거를 천천히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좋습니다. 정희합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위에 똑같은 게 두 가지. 위를 약간 가볍게 하고 위를 아래를 약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각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위가 양액이고 아래가 음액이기 때문에 음액을 약간 무겁게 합니다. 자, 가는 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을 해주고 나머지 객을 처리합니다. 또 객도 주와 객이 있을 때 객도 또 등급이 1, 2, 3, 4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 방향전환 3번 살짝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 해주고요. 자, 이 점액은 이쪽 점액 이쪽으로 내리꺾기 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배열을 한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이분을 여기 와서 붓을 완전히 방향전환, 각도를 만들고 바로 붓을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자, 복잡한 액은 제가 여백 하나하나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 수필 부분은 여기 한일 했을 때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딱 수필합니다. 자, 복잡한 애가는 정말 붓을 운필할 때 붓끝을 보지 말고요. 이런 여백을 보고 운필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15번째였습니다.